무대를 통해 배우와 관객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 공연이 시작되어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객석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 무대 위 주인공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신나는 공연을 선물한 사람. 공연이 끝나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공연 기획자이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공연 기획자 박명선입니다. 이분이 바로 한국의 브로드웨이 박, 한국의 제1세대 공연 기획자 박명성 대표이다. 공연 기획자는 그 공연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공연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대 뒤에 숨은 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맡는 사람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공연의 기획 단계는 하루 24시간 365일 항상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언제 어디서든 눈과 귀를 열고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공연을 무대에 올릴 것인지 결정하고 나면 배우, 장소, 공연 시기 등을 결정한다. 배우를 뽑을 때는 그 배우의 정석, 성실성, 끈기 같은 것들이 그 배역에 스며들 수 있는지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 남들보다 심사숙고는 많이 하되 결정은 한 발 빠르게, 그리고 의외의 카드를 준비한다. 홍보 업무 역시 공연 기획자가 해야 할 일이다. 공연 기획자는 대부분 무대 뒤 관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홍보를 할 때는 무대 앞으로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아이다의 전총 제작 기는 120억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20만 명 정도 이상이 와야 되지 않겠나. 공연이 무대에 올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준비한 제작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일의 사고는 없는지 가장 긴장하고 걱정하는 순간이다. 시험 보는 기분으로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린다. 공연 기획자,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업무가 정말 많네요. 기획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뭘 전공하든지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뭐 연극을 꼭 전공할 필요는 없고 뮤지컬을 꼭 전공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읽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다양한 장르를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연출을 한다든가 또 무대 감독을 한다든가 또 음향 시스템에 조명 시스템에 그 스텝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래서 현장 감각을 읽음으로써 역시 그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작업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훨씬 더 나중에 이제 좋은 기획자가 되겠죠.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역시 이제 마마미아죠. 그 마마미아가 한국에서 장기 공연이 과연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작품은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까지도 뭐 6년 동안 100만 관객이 이제 이 마마미아를 관람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그 마마미아의 그 첫날 오프닝 공연에서의 그 감동은 뭐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공연 기획자로서 힘든 점은 어떤 것인가요? 역시 그 작품이 큰 작품이 손해봤을 때 또 흥행이 실패했을 때 그 좌절감이나 어려움 그거는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역시 예술의 힘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 기획자는 창의성이 요구되는 예술가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사람이라면 당신도 공연 기획자가 될 수 있다.